오늘 이것도 음식 준비하고 손님들 초대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동네 분들도 지역 주민들 위해서 봉사를 하셔야 될 건데, 지금 항상 오셔서 우리 누님들 심심하면 야 우리 보성전사 바보덤으로 가자. 음식 잘합니다. 아, 음식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자 와서 어이 밥 한 그릇 주워 배고파 죽겠어. 언제든지 하세요. 언제 오셔서 밥 한 그릇 먹고 졸리면 자고 심심하면 고스톱 한번 치자고 그래요. 부처님 앞에다 5,000원 놓고 가갖고 고스톱 쳐가지고 한 5만원씩 따가고 오셔서 여기 동네가 지금 이게 보성정사가 지금 여기가 동네 이제 안방 그냥 노인정이나 생각하시고 아무 때나 오셔요. 오셔가지고 식사도 달라고 커피 한잔 달라고 그러고 커피 한잔 달라고 그러고 커피 한잔 먹고 가고 심심하면 배고프면 밥을 줘! 그래가지고 밥 안 주면 머리카락 잡아 뜯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동네 그냥 누구나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염두에 하시고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참 제가 볼 때는 뭐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저도 보성 많이 물어봐요. 뭐 있으면 틀려본 적이 없어. 어쩔까요 그러면 이렇게 아예 알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 아주 뭐 잘 풀려.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저만 시간다고 또 초대를 했으니까 박수 한번 주시고 노래 한 곡 들어 봅시다. 예, 가시죠. 한 곡만 시켜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잘하시네.
아유, 세상에. 너네 뭐 하는 게 자꾸 신기해. 얼굴도 미인이시지. 음식 진짜 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잠깐만요. 이쁜 여자를 데리고 살면 한 3년이면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른대. 또 성격 좋은 여자는 한 10년 데리고 살면 그 여자가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음식 솜씨가 좋은 여자는 평생을 데리고 살아도 마누라한테 그렇게 고맙게 생각한다. 정말 음식 솜씨 기가 막힌다. 뚝딱뚝딱한데 그렇게 맛있어. 응. 보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음식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래요. 하면서 맨날 먹으니까. 비쩍 많은 것들은 음식 잘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뜯어먹으면 되는데, 지 얼른 앞바닥이나 잘 찍어봐도 지나가지. 천년지기 왔어요. 네? 천년지기 할까? 네. 뭐 또 하라면 돼요. 지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천년지기 해보세요. 네. 천년지기 하지 뭐. 천년지기. 그래, 천년지기 하라대요. 천년지기. 그래요. 예.